안녕하세요. 기본 원형 가지고 후레아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후레아입니다. 다스, 중심선, 기본을 잡아주고요. 풀 부분을 5cm로 해보겠습니다. 5cm 앞뒤 5cm 홀 부분 잡아줍니다. 옆선도 5cm 잡아줍니다. 여기 여기선은 언제든지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선으로 잡아줍니다. 하고 지그재그로 절개 부분 그렸습니다. 절개하면서 밖에 그냥 해줍니다. 재단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단 접근 부분, 이 부분이 본부분입니다. 아까 절개 하기 전에 다스 중심선에서 5cm씩 나간 거 기억하시죠? 후리아 부분. 후리아 부분입니다. 절개선 후리아 부분에 맞춥니다. 이 포인트가 이 각도에서 후리아가 생기는 거니까 수정 없이 예쁘게 그려줍니다. 후레아는 밑단 시접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1인치만 주겠습니다. 허리선 시접은 0.5. 옆에 시접은 1cm 주겠습니다.
후리하니까 옆지퍼가 돼야 되겠죠? 인데요. 스커트는 앞판 뒷판 똑같은데 뒤 중심만 쳐준다고 했으니까 뒷판 뜨실 때 여기 0.5cm 중심선 서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이 생기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벨트 부분은 재단을 안 했는데요. 벨트 해볼게요. 접힌 부분입니다. 1인치 4분의 1에서 1인치 반 주는데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죠? 벨트 넓이는. 그래서 사이즈입니다. 절반이죠. 앞쪽. 앞쪽은 시접 없이 절반에다가 뒤쪽은 랜덤으로 여유분을 줍니다. 공개선이고요. 지퍼선 시접 있는 분은 뒷판으로 갑니다.
후드를 이쁘게 하려면 수제불 조금 조금 말아봤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하고 원하는데 해줘야 되겠죠? 경제선입니다. 이렇게 후드를 생깁니다.